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박력홍입니다. 29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자, 디지털 의사소통은 자, provides 단수예요. 제공해 주는데, 자, provide는 전치사 with죠. 뒤에 명사 들어가겠죠. instant, 즉각적인 접근. 자, 즉각적인 접근을 제공해 주는데, to 누구에게? 자,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자, on, 전치사 주요시고, 자, unprecedented, 전례가 없는. 아, 전례가 없는, 이거. 전례가 없는. 자, 레벨, 뭐, 단계로. 자, 많은 사업들은 prefer, 선호하에. 그 다음, 동사는 목적어. 저 prefer는 ing 갖고 오죠, 동명사에. 자, 사용하는 것은 이메일을. 자, over는 여기서는 than의 뜻이에요. 뭐뭐보다. 자, 그러면 전화보다. 자, 왜냐하면 접속사 주의하시고. 자, 이메일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 record, 기록. 자, 기록. 기록인데, 저부터 메시지에. 자, 그러나 접속사 계속 나오네요. 자, there are 유도부사 뒤에 consequences가 있어요. 결과. 아, 결과인데 좀 나쁜 결과가 있겠죠, 여기서는. 자, to 어디에? e built-in. 내장된. 어, 내장되는 이미 만들어진, 자, 레코드를 기록하는 feature, 특징. 여러 가지 뜻의 특징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feature이. 자, user, 사용자들은 forget, 잊어버리게 돼. 자, 대접속사고. 자, 이분도 삽입줄, 또 빈칸. 자, 비록, 자, they, 아까 나왔던 user들이죠. 여기. 자, 이 사용자들이 아마 조동사, 동사원형. 자, delete, 지우다. 자, 지웠지만 메시지를. 자, it usually stored. 자, it이 말하는 것은 메시지겠죠. 이 메시지는 보통 stored 수동으로 썼죠. 자, stored는 저장 되어지는데 또 전주사 온써요. 전주 서버에. 자, 혹은 실제 주어 여기에 들어가시는 이 메시지는 백업 보존되어지는데 for future review, 미래 다시 보기를 위하여.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this means. 자, 이렇게 저장된다는 것은 해석이 저장된다는 것은 기장이 아니고 저장이죠. 자, this. 자, means 의미하는데, 자, 유저들이 need to 동사원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죠. so what they say 의문사 주어 동사. 자, 간접 의문문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 절로 쓰였어요. 자, 무언가 사용자들이 말한 것을. 자, when 분사구조요. when they are 생략구조겠죠. 그들이 사용하다에 능동했듯. 자, 분사에 이메일을 사용할 때. 자, this is the same. 이것은 똑같아. 그럼 이메일이 저장되는 것은 똑같은데 for many. 다른 의사소통의 method. 수단들. 자, 수단들도 똑같아. 자, like는 뭐뭐와 같은이죠. 전치사. 자, 그러면 texting. 문자 보내기랑 social network 사이트. 사회 관계망 사이트들과. 자, even after, 심지어. 자, 정보가 is deleted 되어진 후에. delete는 아시죠? 그러면 삭제 되어진 후에도. 자, is은 아까 나왔던 information이죠. 이 정보는 단수예요. continuous, 지속되는데. to live on, 계속 살다. 전치사 only 붙을 때 우리의 뜻이 보통 go on, keep on처럼 계속의 뜻을 가져요. 개인 사이버 공간에서. 자, 그리고 any of these technology. 자, 어떠한 이런 기술들도 can be BP, 조동사 BP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 자, 이건 적절하게고 부적절하게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띄워졌지. 자, 너무나 자주 부정어의 뜻이죠. 자, 사람들은 보내게 되는데 이메일들을, 텍스트 문자들을, 저 포스트들을. 자, without 전치사 뒤에 ing. 자, considering 하는 거 없이 좀 내려가서. 여기까지. considering은 고려하는 거 없이. 그래서 전치사 뒤 ing. 자, who might see them. 자, 누가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그 메시지들을 보게 될지. 여기 나오는 them이 말하는 거는. 자, 얘들을 보게 될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 없이. 또 명사절로 쓰였죠. 자, 혹은 how 의문사. 자, they might be 동사. 어떻게 이 메시지들이 interpreted 되어질지 수동으로 썼죠. 해석.
되어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좀 가볍게 보낸단 말이죠. 자, it is 가주어, easy to write 진주어 동사원형. 이것은 쉬워 쓰는 것이 첫 번째 것을 어떤 거 that come to the mind,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그냥 적기 쉬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to 동사원형이에요. 동사원형의 1번 easy to 동사원형, 그 다음 to send, 보내는 게 쉬워 동사원형 2번. it은 아까 나온 첫 번째 것이죠. 첫 번째 것을 자, before 또 전치사 뒤에 아닌 됐었네요. 그래서 considering 하는 거 없이 또 고려하는 거 없이 자, long term은 장기간에, consequences은 결과물, 결국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거 없이 자, in some situations 자, 몇몇의 상황에서 자, speaking to someone face to face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져. 자, 말을 하는데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얼굴을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직면하면서 말하는 것은 동사. 자, can 동사 원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상황을 faster, 더 빠르게. 자, then multiple은 다양한, 많은 뜻이죠. 이메일들이나 혹은 의사소통의 수단들 보다도. 그러니까 이메일이 편리하긴 하지만 뭐 보안 같은데 지금 취약성을 많이 가진다. 뭐 너무 많이 나왔던 주제라서 별로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이런 사회관계망 사이트 쓰실 때 조심하시죠. 특히 여자친구 사진, 남자친구 사진 같이 찍은 건 절대 올리지 말아라 라는 진리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지털 통신 장치 사용 시 유의사항.